어차피 뻔할 뻔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물량은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방지위원회 블랙미 김태웅 대표입니다. 요즘 제가 다시 영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차를 인도하면서 전화로 이제 랩미인을 알게 된 게 참도 너무나도 행운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참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영맨이 천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초심 잃지 않고 정도 영업만을 고집하는 랩미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오닉5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요즘 인기가 정말 엄청나죠. 첫날 사전 예약이 2만 대가 넘어갔대요. 실제로 아이오닉 사전 예약 첫날에 저희 랩미인 사이트도 트래픽 초과로 닫혀버렸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뭐 계속 광고비 쏟고 있었네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차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찍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 국내 최초의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을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정말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로 들려요. 하지만 아직도 전기차 충전시설은 생각보다 미비해요. 이건 팩트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생각보다 엄청난 귀차니즘을 경험하실 건데요. 뭐 예전에 우리 집 앞에는 대형마트가 있어, 우리 집 앞에는 뭐 충전시설이 있어, 괜찮아 하셨던 분들 가끔 안부 전화드리면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충전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꼭 체크를 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도시라고 이사를 갔는데 식당이 하나도 없다와 비슷한 경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이오닉5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뭐 확확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와서 아이오닉5 사전 예약하셨나요? 아마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뭐 현대자동차 영업소를 가봐도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캐피탈에서도 전기차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엄청 바짝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5 확보에 힘을 굉장히 많이 쏟았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H캐피탈에서 이번에 500대 정도의 사전 예약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 걸어두신 것보다도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가 저희 카페에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뭐 많아야 200대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H4 물량이 끝이 난다 해도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M4, S4 등 여러 캐피탈들에서 확보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께는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일 텐데요. 어차피 뻔할 뻔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물량은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전달드립니다. 물론 캐피탈들의 사전 예약 차량들은 옵션을 정할 수가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어차피 가장 많이 판매될 것으로 이제 옵션을 정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5 사전 예약 순번 놓쳐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 장기렌트와 리스 이용하시면 된다 라는 정보 전달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차량 문의는 저희 대표 사이트나 1599-4053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솔직히 사전 예약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비슷한 시기에 쏟아져 나옵니다.